네, 안녕하세요. 바노박이 웰니스 클리닉 원장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그 웰니스 클리닉에서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이 도대체 뭐냐? 사이모신이라는 물질은 흉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이 가슴에 이렇게 보면은 가슴은 대부분 다 폐가 있고 심장이 있는 그런 부위로 알고 있죠. 도대체 흉선이 어디 있을까? 궁금들 하시죠? 흉선은 이 폐와 폐 사이에 요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종격동이라고 합니다. 그 종격동에 존재하는 흉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게 되죠. 흉선에서 나오는 이 사이모신 알파1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T세이라고 하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죠. 후천성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 T세이 만들어지는 곳은 골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제 역할을 못해요. 네가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흉선입니다. 흉선. 흉선에서 나오는 이 사이모신 알파1 이 물질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1은 첫 번째가 T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자연 사례세포라고 해서 NK세, 아주 중요하죠? NK세의 기능을, 활성도를 강화시킵니다. 또 그 선천성 면역에서 맨 처음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놈이 있어요. 다네꾸라는 놈 있죠. 다네꾸. 다네꾸의 숫자를 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폐하 세포의 분화를 자극해서 일종의 면역 강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특정한 면역 관련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이나 또는 인터페론. 이런 물질들은 면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물질들을 자극해서 사이모신 알파1이 많이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듯 사이모신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흉선은 거의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사이모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이르게 되는 거죠. 암치료에서 특히 사이모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면역 강화, 그러니까 면역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적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암이든 그냥 뭐 이 암이든 저 암이든 범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 편하고 여러 암에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뭐 굳이 혈관 주사 안 하고 그냥 피부 밑에다가 찔러서 주사를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 한 가지만 써서는 큰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뭐 면역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를 하면서 이 사이모신 알파를 같이 써야 되지, 단독으로만 써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좀 비싼 가격이 문제죠. 역시. 네. 암 환자들한테 사이모신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면역 강화제, 그러니까 보조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암 환자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모신 알파를 쓰게 되면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이모신을 다른 항암요법과 같이 썼을 때 여러 가지 암에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는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노인암이나 폐암, 그리고 흑색종이나 간암, 유방암 이런 데서 다양하게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서바이벌 기간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혈액암이나 림프암에서는 사용해서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면역 강화제니까, 이게 면역 강화제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사용해서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감기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통증도 많고 사이모신 알파1을 쓰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암 똑같은 암 기간 동안에 살 때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화학 항암요법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거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이모신 알파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 면역 치료나 그다음 비타민 주사 요법 이런 요법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